대우를 동물이 태어나는 과정하고 너희들이 저번에 조사했던 사람의 성장 과정 있죠? 사람의 성장 과정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태어났을 때와 강아지가 태어났을 때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. 그죠? 어?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눈은 어땠는지 어떤 자세는 어땠는지 강아지들은 태어나서 어떻게 보세요? 키가 벌써 두 마리 나와 있고요. 이렇게 뱃속에서 키가 나오고 있죠? 이 찍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햄스터 얼굴 어때요? 싱그러 보이죠? 그리고 새끼가 빨리 숨을 쉴 수 있게 태반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먹어주고